오래간만. 여전히 집이 깔끔하셔. 집이다. 집 많이 드시네. 요즘에 집 드세요? 응? 아, 그게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너 건강 괜찮냐 다 걱정해주시고 난 괜찮은데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. 너 그러다 죽는다. 너 그러다 죽는다. 약간 걱정되긴 했었죠. 어, 진짜 충격적이긴 했어. 요리를 할 때 항상 좀 주위에 누가 안 왔으면 좋겠어. 어머. 저기 뭐야? 조미료. 조미료. 아, 맛은 기가 막히겠다. 기가 막히네.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지. 기가 막히네. 예. 아이고야. 우리가 그래서 가루출사라고 부르죠. 그 다음부터 이제 좀 건강을 생각해 봐야겠다. 잘하셨어요.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샀어요. 즙 같은 거를 매일 아침 먹고 있습니다. 근데 집을 섞어. 어머, 왜 이걸 다 왜 섞어 먹어요? 아예 귀찮아서? 맛은 의미가 없구나. 오 마이 갓. 그냥 정말 몸 생각해서 드시는 거예요. 네, 저게 하나 귀찮아서 이렇게 드시는 거래요. 뭐야? 녹차. 녹차 가루? 아니네. 새싹보리. 근데 왜 섞어요? 아, 근데 그 따로 먹기가 너무 귀찮고 다 씻어야 되고 막. 어머. 와, 와 멋있다. 어, 저 맛 괜찮은 건가? 맛이 괜찮을 수가 없어.